네, SV 파산 관련해가지고 뭐 시장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SV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미국 내에서도 자산 규모가 16위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몇 가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왜 이런 사단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우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 비중 내 채권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장기 국채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은행이다 보니까 단기보다는 장기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그만큼 이제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고 편입을 시도를 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산까지 갔느냐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 결정 요인인데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금리가 5%를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만 원짜리를 은행에 맡기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 500원이 되겠죠. 근데 이때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4%입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시장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이자를 1% 더 많이 주죠. 채권은 말 그대로 빚문서거든요. 내가 너의 빚문서를 사준다면 1년에 4%에 대한 이자를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예금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내가 너의 빚문서를 사주는 게 유리할까? 시장에 돈을 맡기면 100원을 더벌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채권을 좀더 메리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가격을 하락시키게 돼요. 자, 반면에 시장에 돈을 맡기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원에 대한 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5%라면, 채권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0원의 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채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금리가 낮을 때를 초저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를 금리 인상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이 왜 파산까지 왔느냐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SVB은행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 바로 2020년도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자가 싸지게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돈들이 시장에 많이 풍성해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 은행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기가 왔어요. 자, 은행에 맡겨서 우리가 자기들이 들고만 있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 이거를 좀 굴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단기성 상품을 하자니 위험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미국채를 하자. 대신에 우리는 장기 상품, 바로 10년물 이상을 하자는 거였어요. 10년물 이상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가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와버린 거예요. 자, 초저금리 때 매수를 했다면 채권 가격이 상승했을 시기였겠다, 그죠? 자, 그런데 미국 국채를 상승했을 시기에 샀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네요?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가파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자율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 채권 가격이 다시 한번더 빠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니 이제는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은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단계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 단계가 지났는데 지금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받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돈을 빌려줬던 기업이나 개인들이
야, 우리 돈 이제 돌려받아야 돼. 우리 그냥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돈을 줘. 우리 딴 데로 쓸 거야. 했을 때,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이었으면, 1년물이나 3년물이었으면 손실을 보고 주면 되죠. 하지만 장기 채권이다 보니까 이거를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 파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더 앞에 그림을 넘어가 보면, 자, 가격이 빠지게 되면, 채권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자율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자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금리 인상 시기로 오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빠지게 되고 대신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이라는 것은 빚 문서거든요. 빚을 보증받은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고 이자가 부담스럽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